왜 쓸데없는 짓 해서 왜 걱정하고 있어? 응? 내가 귀만 저기 내가 말한 데에서 귀만 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 엄마가 지금 연세가 많이 들어 보여 나한테. 근데 엄마가 지금 오늘 다 오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지나 봐. 걱정해. 하나는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아들 때문에 긴급한 대답해. 그러니까 자식 하나 물으려고 왔고 또 하나는 엄마 개인적인 일로 나한테 물으려고 온 거지. 근데 엄마 한번 물어볼게. 자식은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왔지. 그래서 엄마가 지금 짐덩어리지. 이 자식이. 지금 그래서 나 물어본 거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걱정하는 좀 자식이 더큰 걱정이야 사실은. 응? 이 자식이 더큰 걱정인데 엄마는 지금 그 걱정 플러스 엄마는 한 1, 2년 전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일이냐면 엄마 누구한테 지금 투자하고 있지. 응? 그게 아는 사람이지 친한 사람이지. 근데 왜 투자를 엄마 하고 있어? 돈 벌려고요.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인생이야? 투자해서? 어? 그 말은 지금까지 돈을 벌어 그렇게 많이 돈을 많이 벌었던 인생이냐고. 많이 벌었었어요. 응? 근데 많이 벌었으면 뭐해? 엄마 50 중간에 엄마 돈다 날려버리는 수준이야. 어? 다 50 중반에. 날려버리는 수준이라고. 돈을 엄마가 벌었으면 뭐 하냐고. 엄마가 장사해서 돈을 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엄마는 돈을 벌라는 수는 분명히 맞아. 엄마는 공이 없어. 남편 공이 없다고. 그래서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먹고 살아나는 사주가 맞아. 그리고 엄마가 자식도 엄마가 키우라는 사주가 맞아. 그까지 잘하고 살았는데 내가 50 중반에 하면 사기로 다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긴급한 대답해. 무조건 응응 하지 마시고. 사기를 당했으면서 왜또 사기를 당하려고 또 시작하냐고. 응? 내한테 엄마한테 돈이 그렇게 많지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은 돈 많아요? 아니요. 응? 왜이 말을 하냐면 한번 물어볼게. 누가 엄마한테 쏙싹쏙딱 해가지고 엄마가 투자하게 보여. 뭘 사게 그럼? 뭘 사면은 뭘 사면은 내가 얼마 띄워주겠다고 응? 투자를 한 거야. 그거 한번 물어볼게. 나는 그걸 안 차고 있네. 이런 색깔이야? 이게 뭔줄 알아요? 금요. 그럼요. 이런 색깔이냐고. 조카예요? 조카인데 친정 조카 같이 안 보이는데? 시집 조카 같이 보이는데? 근데 작은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집 조카. 근데 큰집 조카? 내 작은 엄마 맞죠? 지금 작은 엄마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아들 왜 믿어요? 아니 사람이 착실하니까. 착실한 게 아니라 이 아는 지금 꺾어진 지가 몇분 됐어요, 엄마. 이 아는 사기꾼이에요. 그냥 네네 하지 마시고 짜증나니까 엄마. 엄마를 닥달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지금 여기서 불안해가지고 있잖아. 내 돈이 언제 돈 준다 하면서 엄마 받쳐면만 받아봤지 그 다음부터 받아본 적이 없잖아. 엄마가 지금 가슴이 자꾸 쪼여들고 있잖아.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엄마 가슴에서 그러고 있잖아. 그치? 엄마는 지금 내 돈을 못 받는 것만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지만 엄마도 직심이 강한 사람인지라 알고 있다고. 근데 무당한테 한번 재차 확인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치?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남서북을 서북에서 일을 한다는 뜻은 아시아권에서 이런 걸 사들이나 봐. 응?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내 하는 거지. 막 화가 나니까. 어? 그쵸? 근데 이 새끼 사기꾼이에요. 응? 사기꾼을 말을 믿다가 작은 엄마 내가 얼마 어? 그 엄마 작은 엄마가 마마 뭐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투자하면 내가 얼마 줄게 작은 엄마 또 내가 작은 엄마 5천만 원 투자하면 얼마 줄게 작은 엄마 7천만 원 투자하면 얼마 줄게 작은 엄마 8천만 원 투자하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왔지. 응? 근데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처음에만 한번 받았다고 했지 내가. 그리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지. 어? 근데 그 엄마는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엄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내말 틀려요? 내말 틀리다고요? 맞아요. 맞죠?
엄마는 사기란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이번만 한 번만 밀어주면은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응? 내가 돈을 그럼 이건 금방 되니까 그래서 뭐가 안 들어온답니다. 배가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작성이 안 돼서 못 온답니다. 왜냐면 엄마가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 엄마는 서로를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 나이가 드셔도 긴 것만 대답하시라고. 네. 그치? 네. 근데 왜 사기꾼 어떤 조카한테 작은 엄마라고 그래 나한테 지금 네. 작은 엄마 작은 엄마 그런데 이게 이따으로 딱 앞에 서면 또 엄마가 말을 못하게 돼. 그 앞에 안 섰을 땐 엄마가 이 개새끼 뭔 새끼 소새끼 뭔 새끼 나도 사기치려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해놓고 딱 그 사람이 또 말 몇 마디 하면 엄마가 또 수그러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네. 그치? 네. 근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천만의 콩떡이고 만만의 콩떡이야. 돈 절대로 안 나오고 이 사람은 돈 다른 뜻 다 이미 썼어. 돈 없어. 어? 그만 가져 엄마가 또 장난치라 그래. 어? 내가 작은 엄마까지 말했죠? 네. 맞죠? 네. 어? 엄마가 정말도 나한테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 네. 그치? 나 엄마 조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전부 내가 목소리가 커서 그러겠는데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큰 소리를 내려고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응? 네. 엄마 여기서 지금 그 돈 8천만 원 들어갔어요? 네. 8천만 원 좀 더 들어갔죠? 네. 응? 근데 이 돈을, 어?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엄마가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안 받으려고 생각하면 엄마가 미쳐요. 가슴에서. 그쵸? 네. 8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더 이상 돈 뿌리지 마세요. 네. 응? 더 이상 돈 뿌렸다가는 응? 엄마 진짜로 다 거들나요. 응? 있는 거 다 거들난다고. 응? 한번 물어볼게. 엄마 사주가 장사해서 돈을 벌으라는 사주야. 네, 맞아요. 맞죠? 네. 그것도 엄마 먹을 거 아껴가면서 돈 벌었어. 네. 남들처럼 돈, 응? 그, 뭐, 남들처럼 내 입에다 넣는 거 빼고 돈을 벌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참으면서 돈을 벌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지? 네. 응?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어? 아까 50대 중반에 다 날려버렸다 그랬지? 네. 엄마가 날린 거 아니야. 누가 날렸어? 응? 사기당했다고 그랬는데? 아들이나. 그쵸? 사기당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왔다가 이 아들이 날린 거죠? 네. 그쵸? 네. 평생 엄마 미안하지만 이 아들 애물단지야. 어? 막말로 빌딩 한 채는 날렸어요. 네. 그쵸? 네. 응? 빌딩 한 채 날려버리고, 어? 또 그 속을 썩이지 못해서 결혼했다가 돌아온 응? 또 아들이에요. 어? 말이 안 나오네. 할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엄마 생각에 생활비라도 보려고 아니면 애생각이 나서 엄마 그 조카한테 자꾸 투자를 하시는 거야? 네. 한번 응? 일어나 보려고? 네. 또 내 생활비라도 나라 내 노후에 작은 엄마 노후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돈 자꾸 대면서 투자하신 거야? 네. 엄마 그게 망하는 기름길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네. 그 새끼는 아, 나 욕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정말 엄마야 그 새끼는 개자식이야 개십자식이야 그 새끼. 어? 어디 사기쳐 먹을 데가 없어 작은 엄마 사기쳐 먹어 이 개자식이. 어? 죽으라고 작전했네 이 개자식이. 미친 자식이. 그리고 엄마 때문에 삭차 먹은 게 아니야. 식구들 번갈아 가면서 다 삭차 먹으려고 처먹었어. 응? 고기 까딱까딱 하는 건 맞다고 그런 거죠? 네. 응? 엄마도 지금은 엄마 지금 이게 하가 엄마 하죠? 내 하가 아니죠? 네. 엄마 하가 지금 하가 내가 대신 엄마를 지금 막 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엄마한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 네. 그치? 내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고, 응? 고생. 젊었을 때 고생해서 손이 부르 터질 만큼 고생했단 분이라. 그러면 이분은 시장통에서 살았던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시장통에서 살았단 말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통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말을 하겠지? 네. 응?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셨어. 어? 내가 55세에 안 쓰러진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55세, 56세. 내가 60세까지 안 쓰러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 엄마의, 어? 기적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미 그때는 엄마는 한번 쓰러졌을 거야. 내 아들이 크게 망하는 걸로 인해서 다 딱지 붙였을 거라고. 그렇죠? 네. 이 돈 못 받아요, 엄마. 절대로 못 받아요.
이미 다 해 먹었어요. 한두 번 거짓말 친 게 아니에요. 네. 수법이에요. 어? 작은 엄마 하면서, 어? 작은 엄마, 작은 엄마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얘 사기, 오리지널 사기꾼 했다. 유흥업소 돌아다니고, 유흥업소에 돈 다 쓰는 걸로 보여요. 응? 지가 먹고 싶은 건 다 하는 걸로 보이고, 어? 그리고 작은 엄마한테 자꾸 금 산다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금 안 사요. 어? 금을 팔았다, 친들. 어? 친들. 이 아이는 작은 엄마 돈 준 적이 없다고요. 이걸 믿고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응? 네. 속 터지죠. 응. 엄마, 그냥 한숨 쉬고 싶으면 쉬었어요. 왜 자꾸 한숨을 숨겨버리세요? 화가 나서 한숨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왜 자꾸 삼켜버리냐고. 그 합병밖에 안 생겨요. 어? 그때 아들도 주지 말고 아무도 주지 말고 그 돈 갖고 있지. 왜 투자를 왜 해? 엄마는 엄마가 아까 내가 말했지. 엄마가 벌어서 먹고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먹고 살아야 될 사주다. 어?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땅에다 묶어놨구나. 예를 들어서 어? 집을 사가지고 묶어놨더라면 누구 보증서 주지 말고 어? 돈 주지 말고 그랬으면 엄마 노년에 이런 인생을 안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왕래나 여자로서 돈을 엄청 긁었다. 여자로서 직원들이 다 은행 직원이라 그래야 되죠. 은행 직원들이 엄마한테 일수직으로 왔다. 가슴 속에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뭐하냐고. 지금 엄마 인생이 지금 철항에 돼 있는 것을. 내 말 틀렸으면 됐다 해도 좋아요. 예,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리고 괘씸하죠 이제는. 네. 싸가지 없는 새가 어디 저기 할 데가 없어서, 어? 저 뭐야, 그, 작은 엄마 돈을 헤쳐먹어, 어? 여자나 있는데, 본 여자는 아니야. 그 조카한테. 본 여자 아니고, 그, 세컨이라 그래야 되지? 세컨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기를 쳐먹고 있네? 네. 알고 있어요? 아니, 몰라요. 그건 몰랐어? 네. 모르고 있고, 그냥 돈 준다 했는데, 시일이 지나도 돈은 주지는 않죠? 네. 응? 말로만 돈 준다는 소리만 말로만 하지, 한 번도 줘본 적 없죠? 네. 어? 작은 엄마 다음 달 돈 나와요. 작은 엄마 다음 달 돈 나와요. 맨날 다음 달이래. 그쵸? 네. 그런 엄마는 진짜 믿고 있고, 어? 한두 번 거짓말을 쳤어야지, 엄마가. 어? 어? 그래서 엄마 속이, 어? 안 풀리고, 그의 말을 이제 신념할 수가 없어. 신임할 수가 없으니 엄마는 이 무당을 찾아와서 오늘 다 용호TV 찍으니까 오늘 무릎 점사로 와서 이걸 보시게 된 거야. 그쵸? 네. 포기하세요. 포기하셔야지 엄마가 숨통이 여기가 숨통이 안 터져요. 안 하면 엄마 숨통 터져요. 숨통 막혀 죽어요. 응? 또 묻고 싶은 말. 예, 뭐,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네. 물어보고 싶은 말도 없어요? 네. 건강 관리나 자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이 너무 화가 지금, 아까 내가 말했죠. 55살, 중년 후반 지나면서 엄마 인생 돈 다 날려버렸다고 했지. 네. 그때부터 엄마 사는 인생 아니었어, 솔직히. 네. 마음 이거 보고 다 내려놓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마지막 투자했을 때는 내 생활비라도 버텨볼까. 어? 내 옛날 그 생각이 자꾸 그리워서 착한 줄 알고 돈을 넣었는데 엄마는 착한 게 아니라 엄마 앞에서 사기쳐고 있었다고. 응? 사기당하는 엄마도 알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기를 재차 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 네. 정말 틀렸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 내년에는 그래도 엄마가 괜찮지, 올해까지는 엄마가 숨이 막힐 거예요. 네. 내년부터는 엄마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올해까지는 정말 아들 봐도 숨이 막힐 것이고, 엄마가 저기를 봐도 숨이 막힐 것이고, 내가 인생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애들 키운다고 키워놨는데, 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엄마 허무한 마음이 지금 그지없게 나한테 들어와. 맞죠? 네. 응? 네.
그러니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그래도 엄마가 아이도 포기를 하든지 그냥 그래 버릴 거야.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엄마가 그냥 마음적으로는 안정이 되지만 지금은 마음이 안정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조심히 가시고 네. 내가 좋은 말 못해줘서 죄송하고. 아이 괜찮습니다. 어? 네. 그럼 엄마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네,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있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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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용우 씨 저기 꺼져. 아우 속상하네 정말.